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바나나나의 타라리라 아르페지 에이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바나나나의 아브라카다브라를 소개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바나나나의 타라라라를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타라리라였네요. 네, 타라리라. 그 예전에 그 유로 믹스 앨범 들으면 타라리라라라라. 진짜 그건가? 어,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어, 그런가? 이 바나나나의 타라리라는 간단한 조작으로 시퀀스를 쉽게 편집할 수 있는 8단계 시퀀서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 페달은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3개의 편집 가능한 스케일이 포함된 총 27개의 스케일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사운드부터 실험적인 사운드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8개의 이펙트 효과 모드를 제공하며 9개의 프리셋을 제공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저장하고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아르페지에이터 같은 경우는 써봐야지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잠깐 아까 뭐 테스트도 아니고 꼭 살짝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이 바나나나의 특징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아브라카다브라도 그렇고 이번 타라리라도 그렇고 이 이펙터 자체가 연주자한테 큰 영감을 선사하는 스타일의 이펙터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이펙터 목말라 하셨던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해 있는 노브 4개는 노브를 눌러 원하는 펑션을 선택하고 노브를 돌려 각 파라미터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치키 9개의 프리셋에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저장하고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FX 스위치, 시퀀스 효과를 온오프합니다. 액티브 바이패스, 이펙터를 켜거나 끕니다. 길게 누를 경우 이펙터가 동작하며 발을 떼는 순간 이펙터가 오프되기도 합니다. 탭템포 스위치, 탭으로 템포를 변경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오늘은 저희가 실 아르페지에이터 사용을 해보셨나요? 뭐 제가 그 작업을 할 때 DAW에서 불러서 이제 한 적은 있지만 제가 공연 때 뭐 기타에다가 한 적은 없죠. 네, 그래서 이 타라리라는 기타뿐만 아니라 키보드라든지 다양한 악기 또 잘 묻는다고 하니까 이 꼭 기타에만 한정돼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아르페지에이터를 연결했을 때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어떻게 보면 기타예요. 근데 기타 이펙터로 나왔기 때문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노브가 있는데 이걸로 돌리면 네, 또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 버튼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시창이 바뀌는 게 보이실 텐데 스케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뒤에 깔리는 아르페지에이터 느낌을 계속 루핑처럼 반복을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홀드 모드가 있어요. 홀드 모드에서는 네, 쳐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시 홀드 모드를 빼주고 메이저로 바꾸고요. 시퀀스 FX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탭 템포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더. 네. 뭔가 확 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스텝이 8스텝이 있고요. 아, 두 개짜리 짧게 가볼게요. 네 개짜리.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시창에 이렇게 그죠, 그죠. 반복돼서 박자도 맞출 수 있고 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좀 표시해주는 시창도 달려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혹은 또 굉장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 저희가 이거 이제 다뤄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 시간에 끝날 물건이 아니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린 거고 평소에 이제 아르페지에이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연주자라면은 이 바나나나의 이 타라리라 꼭 한번 만나보셔야 따라리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청 씨 먼저 타라리라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쓰면 쓸수록 무궁무진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현빈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시간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 분량의 이펙터도 아니고 네. 심지어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시간 리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20분 정도 맞습니다. 촬영 이게 왜냐면은 뭐 다른 채널들처럼 하나의 주제 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보니까 외국 채널 보니까 뭐 진짜 50분 뭐 1시간 네, 40분 네,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 같은 경우는 컨셉이 이제 운전하면서 장거리를 갈 때 팟캐스트처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들어보고 이렇게 뭔가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처럼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소개하는 그걸로는 조금 이게 안 맞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간 안에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은 정보를 드렸다기보다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소개만 맞아요. 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일본 밴드들이 아르페지에이터 자주 잘 쓰고 자주 쓰는 밴드들이 참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뭐 사실 리뷰였지만 리뷰라기보다는 뭔가 아까 그냥 연주 한번 해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밖에 못 들어서 일단 네. 죄송스럽고 요 같은 경우는 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진짜 바나나나에 네. 대한 좀 깊게 파고 들어가는 콘텐츠를 하나 좀 해야겠다. 네. 그리고 저희도 따로 한번 이 바나나나에 대해서 네. 좀 공부를 좀 해보고 해외 이제 각종 포럼도 좀 찾아보면서 좀 저희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친구를 좀 제대로 네. 멋지게 한번 소개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기타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쓰더라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이게 장르적이라든가 어떤 제한적인 거 안에서 이제 그 음악이 어떤 키가 되는 포인트로 빡 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 조미료 같은 거예요. 조미료 이렇게 무슨 조미료 썼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맞아요. 고기를 똑같이 구웠는데 이게 뭐 그냥 생삼겹살이 될지 아니면은 마늘 삼겹살이 될지 뭐 그 삼겹살에다가 이제 제육 소스를 발라갖고 제육 삼겹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딱 그런 소스 같은 거라서
나는 요런 걸 가지고 내 음악적으로 좀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좀 고민하실 필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는 바나나나 라고 한주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이펙터 저희가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둘 다 굉장히 개성 넘치고 재밌네요. 진짜. 예, 처음 보는 스타일의 멋진 이펙터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펙터가 출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나나의 다른 이펙터들도 반드시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나나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